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11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게 이 사망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어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잠정과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문제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가천의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인과성이 없다고 일단 잠정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한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네. 사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법학적 개념으로 악마의 증명이라는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네. 악마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건 악마를 데려와서 보여주면 바로 증명이 되는데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네. 어디에 가서도 없다는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장으로도 악마는 언제나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이 또 나오게 되면 계속 증거를 보여주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가능한 원인을 찾아내고 속보해가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먼저 역학조사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백신에 알려진 부작용으로 인한 원인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네.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또 부검을 통해 해서 다른 사인이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인들에 대해서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사례 8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 가능한 사인이 있거나 백신 접종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조사 대상 8건 모두 혹시 부검이 다 실시가 된 겁니까? 다 실시되진 않았고요. 8건 중에 4건만 부검이 실시가 되었는데 예. 결국은 조사 대상자가 전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부검 같은 경우에 유가족 동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럼 부검이 진행된 4건에서는 그 백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나오질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직까지 예. 부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부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국민들께서 이런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를 속보를 통해서 접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속보는 정말 야속할 정도로 빠르고요. 전문가가 드리는 이런 설명은 조금 길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반 전문가들이 그래도 각 분야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잠정 결과입니다. 잠깐만 네. 좀 정리를 하면 아직 그러니까 네 건에 대해서만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부검 결과가 기다릴 정도가 필요가 없고요. 다른 설명 가능한 사인들이 역학조사에서 나온 상태이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잠정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사망 사례는 11건인데 지금 조사 대상은 8건이거든요. 나머지 3건은 왜 지금 제외가 된 겁니까? 네, 결국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정보 수집을 하고 전문가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사안마다 그 모든 전문가들을 매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건씩 모아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잠정 결론으로는 이건 기저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20, 30대에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증 이상 반응과 중증 이상 반응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모두 경증 이상 반응은 기존 백신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경증 이상 반응은 결국은 백신이 우리 몸에서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백신과 다르게 지금 백신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중증 이상 반응인데요.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자료,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당국에서 발표가 났는데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약 2억 번 정도의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당국에서도 이런 수많은 접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리포트를 낸 상태거든요. 네. 최소한 우리 당국의 발표도 있지만 해외 당국의 발표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진 외신을 보면 오스트리아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사례를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접종 중단이나 인과관계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이 뭐 발열 같은 일반적이고 매우 경증 부작용이더라도 이게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인과성 평가가 어렵고요. 그래서 인구 집단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 의 사망률이 백신 접종 시작하고 나서 크게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접종 후에 요양병원들에서 보고되는 사망률이 증가했으면 이건 백신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률 증가가 없었다면 백신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률에 이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이 결과도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그 질문 드렸으니까 마저 좀 드리면 지금 전문가들이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했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이번 주에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결론 내린다고 하던데 이런 어떤 자문 결과가 나온 근거라고 할까요? 좀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우선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효과성, 특히 65세 이상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몇만 명짜리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백만 명 단위의 인구 집단 전체 효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효과에 대한 근거가 거의 완전히 확보된 상태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전체 연령에 대해서 최대 80에서 90%의 입원 예방 효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65세 이상도 그러니까 접종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또 어제 나왔던 게 그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례는 백신 접종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네. 첫 번째로 백신은 감염을 100% 예방해 주진 못하고요. 높다고 해도 95% 정도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백신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대부분의 백신은 한 번 접종해도 효과가 좋은데 그래도 효과 보일 때까지는 최소한 1회 접종 후에 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종 직후에는 보호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저질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6512님이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네. 자, 기저질환자는 백신 접종하지 않고 그러면 이 추후 감염 후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게 기저질환자라고 뭉뚱그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기저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암환자분들처럼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당장 발열이 있고 호흡이 곤란한 정도의 중환자도 있으시고요. 예.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도의 만성질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두 상태는 절대로 같은 상태가 아니고요. 네. 중환자나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접종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그다음에 이제 말기 중증 질환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이거 결론 삼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1.2%, 화이자 접종자의 0.3%가 이상 반응을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상 반응은 신고 건수와 실제로 확인된 건수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는 대부분은 이제 경증 이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네. 경증 이상 반응은 사실은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네. 주변에 접종한 분들이 많은데 발열이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경증 이상 반응이고 백신이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증 이상 반응이겠죠. 생명에 영향을 준 중증 이상 반응인데 아직까지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천의대의 정재훈 교수였습니다.